자, BJT의 모드 중에서 보드 액티브 모드는 증폭기로 사용할 때 한다고 했죠. 그때 보드 액티브 모드에서는 베이스 에미터 장치는 보드 바이어스를 인가하죠. 보드 바이어스트.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터 장치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죠. 베이스 컬렉터 장치는 리버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증폭기로 사용할 때는 보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 자, 이쪽이 에미터고 가운데가 베이스고 여기가 컬렉터죠. 그렇게 했을 때 보드 액티브에 동작시키려면은 이 베이스 에미터 쪽에 베이스 쪽이 플러스예죠. 이거 보드 바이어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0.7V 이렇게 베이스가 플러스 0.7V다. 그 다음에 컬렉터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려고 이 N타입인 컬렉터를 더 플러스로 했죠. 여기서는 이걸 10V를 인가했다. 베이스 컬렉터는 10V를 인가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베이스 에미터 장션만 보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고 베이스 컬렉터 장션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죠. 그래서 이 컬렉터의 큰 전압 10V가 걸려 있으므로 이 베이스 컬렉터는 디플리션 영역도 이 넓어지고 센 일렉트릭 필드가 컬렉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향하고 있다.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그런데 베이스 에미터 장션은 보드 바이어스니까 에미터에서 이 프리 일렉트론이 인젝션돼서 베이스로 인젝션이 되죠. 그리고 베이스에서 프리 홀이 에미터로 인젝션이 된다. 그런데 이 폭이 베이스 폭이 굉장히 작으므로 지금 나중에 프로파일에서도 알수 있겠지. 지금 이쪽이 0이 되고 이쪽이 굉장히 저 일렉트론 프리 일렉트론 농도가 높죠. 그래서 이 전류가 여기서 리콤비네이션 안 되고 이쪽 디플리션 영역까지 거의 100%다 와버리죠. 에미터에서 인젝션된 프리 일렉트론들은 100%이 베이스 컬렉터 영역까지 도달한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차지인 프리 일렉트론이니까 이센 일렉트릭 필드가 후딱 끌고 가서 컬렉터 쪽으로 데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 에미터에서 인젝션된 프리 일렉트론들은 100% 컬렉터 커런트가 된다. 컬렉터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베이스에서 인젝션된 프리 홀들은 에미터로 들어서 에미터 커런트가 되는데, 근데 이 프리 일렉트론들은 이 베이스 전극에서 공급되었으므로 베이스 전류가 되죠. 따라서 지금 내가 베이스 전극에서 이런 프리홀이 흘러갔으니까 얘가 베이스 전류가 돼요. 컬렉터 전류는 이쪽 에미터에서 인젝션된 프리 일렉트론들이 이 컬렉터 전류가 되죠. 그래서 에미터 전류는 이 둘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에미터 전류는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의 합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베타가 클수록 좋은데, 카런 게인 베타는 IC 나누기 IB죠. 그래서 베이스 전류를 내가 1 흘려주고, 컬렉터 전류가 만약 100 흐르면 베타가 100이 되죠. 그러자면, 요 베이스에서 이렇게 인젝션되는 양보다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인젝션되는 양을 크게 하면 베타가 커지죠. 나중에 도핑을 달리하면 베이스 도핑하고 에미터 도핑을 더 많이 하면 베타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드 액티브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프로파일
그 정기적으로 중성인 능력, 뉴트럴 영역, 뉴트럴이 중성이죠. 정기적으로 중성인 영역에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프로파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지난번에 숏베이스 다이오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에미터하고 베이스는 숏베이스라고 했죠. 아주 짧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의 폭들이 에미터 폭하고 베이스 폭이 얘는 디퓨전, 홀의 디퓨전 랭스보다 작고 베이스 폭도 일렉트론의 디퓨전 랭스보다 작다. NPN 구조에서. 컬렉터는 이제 더 클 수가 있죠. 컬렉터는 예, 저 지금 얘들보다 더 크다. 컬렉터 길이는 더 길다는 거죠. 디퓨전 랭스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NPN 얘는 컬렉터, 얘는 베이스, 얘는 이미터다. 이미터는 이미션만 하죠. 방출. 컬렉터는 컬렉션. 수집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거리에 대해서 그 디플리션 영역이 베이스 에미터는 작고 지금 이 베이스 컬렉터는 크겠죠. 왜냐하면 베이스 컬렉터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크게 걸려 있으니까. 자,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난번에 본 대로 이쪽에는 그거죠. 오믹 콘택이니까 0. 이쪽에도 뭐 컬렉터는 나중에 없을 텐데 지금 이어 보면은 여기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면 프리 홀 농도, 프리 일렉트론 농도는 그래서 BC가 마이너스니까 PM 프로덕트가 거의 0. 그 다음에 여기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기는 지금 프리홀이 넘어올 텐데 P 무한대는 지금 0이다. 왜냐하면 오믹 콘택이라서 그렇다. 오믹 콘택.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에미터 디플리션 영역은 가장자리까지 포함해서 프리홀과 프리 일렉트론의 곱은 그래서 굉장히 크죠. Ni 스퀘어보다 무지무지 크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시 x 이퀄 제로, 이걸 x 이퀄 무한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프로파일은 그러니까 P0는 지금 Na분의 Ni 스퀘어 exponential VB of VT가 되죠. 그리고 숏베이스 다이오드니까 이게 리니어하죠. 리니어. 그리고 요 폭이 WE죠. 여기서까지 WE. 자, 여기서까지는 WB인데 그게 지금 이걸 보면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요쪽 에미터에서 인젝션 된 일렉트론은 여기서 0이 돼요. 그 다음에 요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요쪽에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은 ni 스퀘어 나누기 이 베이스 도핑, 그러니까 요걸 참 도핑, 그러니까 요 도핑이 N타입, 그러니까 NDE, 에미터라 그러고 요 도핑은 P타입이니까 NAB, 요 도핑은 NDC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NAB에다가 Exponential VBE, 베이스 에미터 전압 나누기 VT, 큰 게 있죠. 그리고 이건 0. 그래서 이와 같이 선형 프로파일이 되죠. 이쪽은 다 0이다.
이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파일이 일렉트론도 0, 브리홀도 0.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프로파일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디퓨전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죠.